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이신 노 선생님께서 오셔서 같이 동해 추출을 하네요. 댐 수위가 수직으로 2m 이상 올라서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앞에 풀밭에 뽕뽕뽕 던지는 낚시를 하면은 장어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노 선생님께서는 연세가 75이에요. 일부러 멀리 안 나간 것이 아니고, 오름수위 때는 여기가 명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저 끝까지 해서, 다 포인트예요. 안에 있던 장어들이 샘물 냄새를 맡으면서 고기들이 이 풀밭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m, 5m에서 대물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형님, 대물 하십시오. 물이 차면은 한번 정도 오늘 옮길 것 같네요. 우선은 이렇게 한번 옮기리라 생각하고 차림을 해봤어요. 기본 열대를 장착을 했고요. 오늘은 육지에 야전 침대 포함해서 5성급 호텔 야전에 차려놓고요. 오늘도 열심히 한번 화이팅을 해볼까 하네요. 바로 이 위에가 저희 집이에요. 이 동네에서 가장 낡은 쓰레트집 앞이에요. 버스 정류장 앞입니다. 노 선생님, 이 큰형님께서는 저쪽 건너편에 하얗게 보이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자연과 동화되어서 하룻밤을 지새볼까 하네요. 지금 현재 충주댐 수위는 오름수위예요. 수직으로 2m 이상 올랐어요. 옆으로는 상당하죠. 지금도 계속 오름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7시 39분이에요. 오름 수위고 또 비가 올것 같아서 좀 일찍 투척을 하려고 하네요. 투척은 완료했네요. 7시 52분이에요. 뽕뽕뽕 낚시라 장타를 치지 않았습니다. 오름 수위에는 3m, 5m, 7m, 10m 멀리 때려봤자 15m권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미끼는 청지렁이, 산지렁이, 마이지렁이를 섞어서 사용하고요. 수심은 뽕 하는 50cm짜리부터 시작해서 최고 깊은 수심이 3m예요. 오늘도 한번 이 수심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척 궁금하네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애 같아요, 장애. 카메라 들고 있는 것도 버리네요. 방생용 100g 미만짜리가 똘똘 감았네요. 방생하겠습니다. 100g 미만짜리 방생용 애장어예요. 자, 가라. 얼른 가라. 아이고, 빠르게 도망가네요. 10시 22분이에요. 아, 9시부터 물을 빼기 시작하네요. 지금 한 20cm 빠진 것 같아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낚시가 조금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초저녁에 차릴 때까지만 해도 계속적인 오름수위였어요. 헌데, 아, 지금은 비가 많이 온다 해서 좀 빼는 것 같아요.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틀었습니다. 자, 챔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방생용이에요, 방생용. 아, 방생용이 힘이 좋습니다. 300 이상짜리에 털림을 보여주네요. 아이고, 참. 100g 미만짜리 방생용 애장어가 또 나왔어요. 방생하겠습니다. 마이지렁이 큰 것을 지금 먹었습니다. 아, 100g 미만짜리 애장어예요. 방생하겠습니다. 오지 마라. 좀 커서 오고 오지 마. 가. 아이고, 잘 가네요. 잘 가고 있습니다. 10시 50분에 방생용 애장어가 또한 마리 나오네요. 누치인데 더는 안 채네요. 채보겠습니다. 아이고. 필요 없는 대형 루치가 나오고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황금색을 띤 누런 멍자네요. 11시 15분경에 1번대에서 누치 멍자가 나오네요. 잡어 입질은 어제보다는 훨씬 적어요. 하지만 고기 할 정도는 높아요. 지렁이를 한 시간 저도 정도마다 갈아야 돼요. 아, 작은 고기들이 지렁이 머리를 다 끊어먹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2시 10분이에요. 11시까지는 안정수위였는데 조금 빠졌어요. 한 10cm 정도. 내림수위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껏 또 안정수위로 됐어요. 이 유입되는 물량하고 또 방류하는 물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댐에서 지금 물을 내리고 있지만 10cm 정도 내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혀 잡어나 장어 입질이 없네요. 4시 40분까지 보다가 잠시 눈을 붙였네요. 6시쯤 일어나니까 비가 내려서 좀더 잤더니 지금 시간이 8시 10분. 아주 늦잠을 잤네요. 늘어진 원줄이 많아요. 저런 것들은 거의 누치들이 많이 늘어뜨렸는데요. 한번 원줄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네요. 아침에 자동빵은 없네요.
어제는 오름수위에서 다시 내림수위로 또 안정수위가 되었다가 아침에 내림수위로 또 변했네요. 낚시가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경우가 이 수위하고 가장 밀접해요. 구독자이신 노선생님께서는 어젯밤에 방생용 300g 미만짜리 한 마리를 방생하고요. 저는 방생용 두 마리하고 방생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